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술사 도규문입니다. 오늘은 이 카드 한벌과 스카프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가지고 온 이 스카프를 보시면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. 여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여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앞에 계신 관객분께서는요, 이 카드들 중에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카드를 이렇게 내릴 테니까 원하시는 부분에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. 갑니다. 네, 스톱하신 부분의 카드, 이 카드입니다.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카드는 중간에 집어넣고 간단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더 멋있게 섞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보통 마술사들은 이 타이밍에서 카드를 멋지게 찾아내지만 오늘은 제가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한쪽은 뒷면, 한쪽은 앞면으로 카드를 놓았고요. 이 상태 그대로 카드를 섞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카드는 앞면, 뒷면으로 뒤죽박죽 잘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? 보여드릴 마술은 고른 카드만 관통하는 마술입니다. 이 스카프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카드를 관통시키기 전에 이 뒤죽박죽 섞인 카드들의 끝에 있는 카드들을 보여드릴게요. 이 중에 고른 카드가 있나요? 여긴 없고요. 그러면 이 고른 카드인가요? 아니고요. 좋습니다. 이제부터 이 모든 카드를 제가 잘 감싸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카프의 끝부분을 잘 잡고 흔들어주게 되면은 단 한 장의 카드가 오,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데요. 좀 더 흔들어 볼게요. 어떤 카드 고르셨죠? 고르신 6 스페이드입니다. 땡큐. 하하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조금 더 카드를 흔들어 볼게요. 끝났습니다. 제가 뭘 했냐면은 저처럼 이런 프로페셔널한 마술사들은 공연이 끝나면 항상 정리정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술이 끝났으니까 이 모든 카드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뜻이죠. 물론 이 스카프에는 그 어떤 구멍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땡큐.